LG전자가 울트라 올레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차세대 T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TV 시장의 흐름을 LCD에서 OLED로 옮겨오겠다는 계획인데요.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여서 가격을 얼마나 끌어내리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LG전자가 TV의 세대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OLED 패널 기반의 울트라 HD TV로 차세대 T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LED TV는 빛을 간접적으로 구동하는 방식과는 달리 OLED TV는 화소 하나가 직접 자연의 색을 내고 거기에다가 울트라급 최고의 화질을 더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업체가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로 LCD 패널보다 반응 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잔상 없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재현합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게 만들 수 있고 자유자재로 변형하기도 쉽습니다. 이에 따라 곡면에서도 색감의 왜곡이나 화질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기존 풀 HD보다 해상도가 4배 선명한 UHD를 구현함으로써 세밀하고 풍성한 색상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LG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의 가격은 1,200만 원. LCD 기반의 UHD보다 1.5배가량 비쌉니다. 주재료인 유기물질 자체가 비싼 데다 패널의 수율이 LCD 등 다른 패널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LG전자는 생산 기술 혁신은 물론 연구개발과 마케팅 투자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OLED TV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